지난 3월 31일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서울 양재역 사거리 도로 위는 길이 10m에 걸쳐 울룩불룩한 굴곡이 생겼습니다. 아래에 묻혀있던 상수도관은 파열돼 도로 위로 물이 솟아오르는 한편 도시가스 배관에도 균열이 생겨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도로가 내려앉은 겁니다. 지난 3월 31일 밤 9시 30분경 양재역 사거리 도로 한 차로 지반이 빨래판처럼 침하되어 주변에 도시가스가 누출되고 상수도가 도로 위에 누수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스팔트가 뒤틀려 인도 도로 블럭이 망가진 상태로 주변에 가스 냄새가 진동하였고 양재역 지하 역사에는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양재역 사거리에는 교통혼잡이 있어 저희 소방에서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지만 양재역 사거리 주변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습니다. 지반 침하로 피해를 본 건 도로뿐만이 아닙니다. 양재역 역사에도 곳곳에 누수가 발생해 승강장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지반 침하의 원인은 해빙기에 땅이 녹으면서 지반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녹은 땅은 녹기 전보다 강도가 평균 11% 정도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이 가면서 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집니다. 한편 지난 4월 3일 양천구 신월동에서는 다가구 주택 외벽 보온재가 낙하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동결됐던 외벽이 팽창하며 균열이 생겨 보온재와 외벽 사이가 벌어지고 결국 강풍에 의해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빙기 안전사고는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험지역은 전국적으로 19,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많은 2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는 이 같은 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건축물이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혹은 집의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느슨해진 전기시설 연결부는 화재와 감전사고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반이 완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땅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다 보니 최근 지반 침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내 도로 밑에는 수도관, 가스관들이 매립되어 있고 지하철이 지나는 만큼 지반 침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빙기에 자주 일어나는 지반 침하. 기온 변화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 여기기보다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31일 서울 논현동의 한 신축공사 현장. 방독면을 쓴 구급대원들이 공사장 지하에 출동했습니다. 잠시 후 대원들은 쓰러진 인부를 들것에 싣고 나오는데요. 우레탄 방수 작업을 하던 중 환풍기가 떨어져 인부 4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실신을 한 것입니다. 3월 31일 논현동 소재에 신축 공사장에 저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는 그 공사장 그 지하시설에 환풍기가 고장나서 작업 중인 인부들이 페인트 희석제에 의해서 가스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최초에 2명이 가스 중독되었는데 추가적으로 그 구출 활동하러 들어간 인부 2명이 더 중독이 돼서 최종적으로 4명이 그 페인트 희석제에 의해서 중독된 상태였고요. 저희는 신속하게 그 들것을 활용해서 그 인명 구출해서 구급대에 인계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다행히 가스 중독으로 실신한 인부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유독 가스를 발생시키는 화학 약품을 이용한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 발생이나 산소 부족 등으로 질식될 위험이 더욱 높은데요.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합니다. 산소 농도가 10% 이하가 될 경우 의식 상실, 경련, 혈압 강화, 맥박수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밀폐 공간 질식 사망 사고는 선진국 대비 두세 배 높은 수준인데요.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간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망자 1,000명당 밀폐 공간 질식 사망자 비율은 12.8명, 선진국의 경우 일본 5.6명, 미국 6명, 영국 4.1명으로 모두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입니다. 밀폐 공간에서의 가스 중독 사고를 막으려면 사고 우려가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화학약품 작업 시에는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늘 측정하며 항상 환기를 실시하고, 또 현장 내부에 환기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합니다. 또한 항상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배치해 혼자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동료 작업자가 쓰러질 경우 호흡용 보호장구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지 말고 즉시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독가스 질식사고를 일으키는 약품 작업 시에는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는 게 더 위험하고, 이렇게 작업 시에는 항상 환기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거나 산소 농도 18% 이하에는 경보음을 울리는 산소 농도 측정기를 휴대하는 것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교묘히 스며들어 서서히 질식시키는 가스 중독 사고.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화학약품 작업 시 작업 전 보호장비를 갖추고 환기 상태를 유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겠습니다.